네, 세 번째 시간 표현 대리 종류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24페이지 피세요. 자, 124페이지 3번 제목이 무슨 대리입니까? 표현 대리입니다. 자, 아까 효력이 아까 1, 2, 3, 4번 있었으면 몇 번이었으면요? 네, 이렇게 있었으면 1번 있었고, 2번 있었고, 여기 3번 있었고, 4번 있었으면, 예, 아까 묵건 대리는 아까 어디 소속입니까? 1번 소속이죠. 근데 묵건 대리 아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본인이 뭘 가지고, 키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로 뭐고, 예, 협의의 묵건 대리가 있었고, 그다음 묵건 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키를 갖고, 네,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것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표현 대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종류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표현 대리 종류가 125조 관련된 거. 자, 페이지 몇 페이지 있을까요? 네. 25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제목이 12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대리권, 제목이 수여, 표시에 의한 무슨 대리? 표현 대리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자기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계약하려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임장을 줍니다. 갑이 뭐 한다고요?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럼 위임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대리권을 줬다. 누구한테 수여한다. 라는 사실이 기재가 돼 있겠죠. 자, 대리권 수여가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매각 대리권 주고요. 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요. 을한테 전해 가지고요. 야, 미안하지만 이 토지 매각 대리권을 다른 사람 줄 테니까 넌 요번에 좀 빠져라. 그럼 대리권은 뭐 했다가? 줬다가 대리권 수여를 뭐한 거예요? 철회. 뺐단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대리권이 뭐예요? 없어요, 대리권이. 대리권 없다요, 없다. 근데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이요? 갑이 위임장을 뭐 해서 회수해가지고 빡빡빡빡 찢어버려야 되는데,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전히 위임장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을이 자, 토지를 병한테 판 거예요. 팔때 을은 뭐라고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꼭 나와야 돼, 이거는. 갑의 대리인 을로서 판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병은 을을 대리권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위임장을 갖다가 을이 갖고 있다가 이걸 병한테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임장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리권 수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뭘까요? 위임장 제시는 대리권 수여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병한테 표시한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물론 갑은 대리권 줬다 뺏었다 하지만 그건 본인과 대리인 자기들 문제지. 병 입장에서는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고 을이 위임장을 갖고 제시하도록 내버려둔 누구한테? 갑한테 잘못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무슨 말 생각되는 거예요? 갑이 그죠? 대리권 을에게 뭐 했다? 수여했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표시한 거예요?
예? 병에게 표시했잖아요. 위임장 회수하자는 가만히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는 이 몇 조 들고서 125조 제목 들고서 무슨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라고 병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125조 무슨 대리? 자,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 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표현 대리는 이렇게 나 그랬죠. 이렇게. 이 사람이 혹시 원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뭐 던지면 돼요? 철에 던져도 관계가 없어요. 철에. 아셨습니까? 뭘 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으면 병이 뭐예요? 나 안 할 거요 라고 뭐요? 철회권 던져서 2번에서 끝내도 좋고 아니면 한번 뭐 해봐서 이거 던지기 전에 한번 뭐 던져서 최고권 던져서 예? 본인이 뭐가 나오면 응? 던져서 본인이 뭐 해주면 본인이 추인해서 몇 번 되면 4번 되면 여기서 상황 끝.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뭐 하거나 응?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침묵이 나타나면 2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거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표현될 때는 이게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 이게 꼭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에?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 철을 던지고 하고 싶을 때 한번 찔러서 본인이 추인해주면 상황 끝. 추인을 거절하나 침묵 나타날 때 그때 주장 늦지 않죠.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요. 최상철 125조 표현 대리죠. 그죠? 이게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자, 그러면 125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자, 거기다 병하고 제가 붙여볼게요. 제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 간의 법률에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럼 또 싸우겠죠. 누가고 누구? 갑은 책임 안 지려면 뭐라고 그래요? 책임 안 지려면 병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얘 대리권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이냐? 난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 왜 그래? 자,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어야지 공격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어떻게 흐르는 제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대리권 무슨 대리? 수요 표시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이것이 몇 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127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요? 그러면 아까 비슷한 거 했었어요. 아까 제가 권한을 뭐 한다?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도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표현 대리가 이거예요. 뭘 줬는데? 권한이 있는데 이게 대리 권한이거든요. 넘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똑같습니다. 아까 갑이 자, 토지가 있어요. 을을 믿으니 뭐 하겠습니까? 을을 믿으니까 을한테 뭐요? 백지 위임장을 줘요. 무슨 장이요? 백지 위임장이 있습니다. 백지 위임장에다가 백지 위임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갑이 을한테 위임장 준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합니다. 요번 이 토지 가지고 가서 뭐 하라? 예, 담보 대출 받아라. 토지 가지고 뭐 받아라? 담보 받아와라. 담보 대출 받아와라. 라고 뭘준 거예요? 아니,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일단 뭘 주고? 백지 위임장 주고 기다려 대기하라. 백지 위임장 주고 을한테 뭐 대기하라 놓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가서 뭐 받아와라? 담보 대출 받아와라. 자, 시세가 10억이니까 한 5억 정도만 대출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을이 갑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이 있어요. 뭐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먹고 튀고 싶어. 먹고 튀고 싶어. 그러니까 백지 임장에다가 을이 병하고 자, 계약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갑의 대리인 을로서 이저 토지를 뭐 하겠다.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였다고요? 그리고 백지 임장에 이제 을이 뭐라고 기재하겠습니까? 네? 계약할 때 을이 여기다가 뭐 기재해요? 매매라고 뭐 해서 지가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무슨 대리권이 있구나. 매매계약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믿었던 누구를 보여야 돼요? 병. 그러니까 뭐요? 기본 대리 권한은 뭔데? 권한은? 권한은 뭐죠? 권한은 임대, 아, 담보죠? 담보인데 넘었어. 넘은 게 뭐죠? 매매를 했어.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누구를 보여야 돼요? 병. 그럼 이 사람은 몇 조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다? 126조 무슨 대리? 네, 표현 대리를 뭐할수 있다? 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턱에다 놓고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뭐? 최상철 쭉 내리면서 최상철 표현 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최상철의 철회권 던지면 하기 싫으면 철회권 던져서 빨리 몇번 만들어서 끝내고, 예, 끝내고, 아니면 한번 뭐 던져서 최고 던져서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최고 던져서 만약에 본인이 뭐만 해준다면요, 추인해준다면요, 몇번 해서 상황 끝이고, 얘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침묵이 나타나면 그죠? 2번 된다 할지라도 웃기지 말아라. 뭐 책임져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표현들은 완전 누구한테 강력한 거예요? 병한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대리권 자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기든 매매 계약 대리권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담보 대출한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었단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의미는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제목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들이. 그래서 거기 권한은 표현들이 그래서 기본 대리 권한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126조가 있고요. 자, 그럼 거기서 보시면 요건에서 기본 대리권 존재 있죠? 네? 127페이지 기본 대리권 존재 있죠? 거기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체킹해 보세요. 네 번째 게 뭐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다. 즉, 일상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문제된 행위에 관한 뭐가 있다고 본다면, 특별 특별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26조 표현 대리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자, 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라고 해요. 법정 대리. 무슨 대리요? 네, 부부가 되면 서로 서로 타방에 대해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 대리권을 만약에 뭐해서 초과해서 대리행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럴 만한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방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진다고요? 책임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비 배우자고 서로 의리 서로 배우자예요. 부부의 부부. 그래서 남편은 직장을 만약에 다니고 여기는 뭐예요? 예? 뭐 집에서 있잖아요. 예? 집에서 뭐야? 예? 가정만 지켜요. 자, 그러면 서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을이 이 배우자가 어디서 혹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응? 돈을 이렇게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돈을. 근데 이 을에 만약에 일상가사 대리권 있잖아요. 네? 자, 이것을 만약에 이 소비 대차를 했다. 예? 이것이 만약에 뭐예요? 예? 특별한 만약에 사정이 있다 한다면, 네? 이 소비 대차 놓고서 돈 빌려 썼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돈다 까먹었어. 돈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다가 홀라당 까먹었어. 쪽박 났어. 쪽박 나니까 더 이상 집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튀어 안 튀어? 이 튄다고요. 예? 애라도 얻고 가면 괜찮은데 애도 안 데리고 혼자 튀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혼자 튄다고요. 그러면 여기 병 있잖아요. 병이 와서 이제 갑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몇 조다? 응? 병이 갑한테 이거 126조 뭐다?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넘어서 소비대차 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갑이 역정냅니다. 아니,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갑은 뭐가 아니다? 몇조 표현 대리가 아니다? 아니, 표현 대리가 아니다 할 것이고, 이쪽은 표현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이 결정은 누가 해줘요? 둘이 멱살 잡고 이단에다가 주는 게 아니죠. 어디 갔어요, 천상?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 줄거 아니에요. 판단해 줄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니다면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은. 근데 병이 이런 식으로서 뭐 이게 표현들이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싸울까? 안 하죠. 이때는 병이 갑자기 어디를 쳐들어가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갑의 직장에 쳐들어가. 뭐 들어간다고요? 막 난리를 쳐. 그럼 갑은 쪽팔려 안 쪽팔려 이거. 와가지고 마누라가 말이야 뭐 어쩌 뭐돈 창피하니까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그만하시고. 아니 갑이 뭐야? 내가 뭐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병이 회심의 미소를 갖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와서 이 사람이 표현대 주장 안 했어요? 표현 주장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 갑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한다는 얘기예요. 추인했다는 거야, 추인.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알까 모를까? 잘 아니라고 그랬지요. 근데 자기 뭐한 거야, 지금? 책임을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그래도 밉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 내가 갚겠다 책임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뭐야? 나는 책임 뭐요?
못 진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뭐 하면 데리고 살고 싶으면 뭐 하는 거고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취업 되는 거. 안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진다고 버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병칙에서 이제 뭐 제기할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싸울 수 있잖아. 가보니까 표현 대리가 아니래. 그럼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막 들이다치니까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내가 뭐 하겠다고. 이게 말해버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표현 대리 관계없이 본인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난 이런 건 몰랐는데 아니야. 지가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넘어서 했을 때 예? 일단 표현 대리 정하기 전에 본인이 뭐 한다 그러면 취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있죠. 시험에 내면 주로 126조에서 많이 내요. 125조는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주로 126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126조 한번 읽어볼게요. 127페이지입니다. 대리인을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죠. 권한 외의 법률 행위. 이래서 권한이 임대인데 법률 행위를 뭐 매매를 했다든지. 자,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인정해서 타방 배우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기세요. 다른 거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129조, 129페이지에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자,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갑이 예를 들어서 회사. 자, 을이 고용계약에 의해서 무슨 계약에서요? 자, 을한테 대리권이 주어진 겁니다.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무슨 사원이요? 자, 을이 상대방 병 소비자로부터 돈을 갖다가 뭐 한다? 예? 돈을 뭐 가죠? 거는 걸 뭐라 그러지? 수금. 네? 대금을 금을 갖다가 뭐야? 수금해 갑니다. 그럼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대리로서? 회사의 대리인 을로서 수금해 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하면 돼요? 영수증은 갖고 잘 지키고 계셔야 되죠. 무슨 증이요? 영수증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돈을 갖다가 한십 몇만 원 갖다가 수금해서 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미수금이 있으니 미수금을 뭐하라? 납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네? 이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용계약이 뭐가 됐고 해지가 됐어요. 해지. 해가 뭐죠? 해소. 지가 뭐죠? 지. 멈출지. 해보세요. 해소 멈출지. 해소 멈출지.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니까. 고용계약이 여태까지 있다 멈추는 거야, 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효한 거고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자, 고용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대리권도 가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갑의 대리권은 해지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리권은? 대리권은 소멸된 거예요, 소멸. 아시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수금해 갔잖아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있다고,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면,
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전화 왔습니다. 미수금 납부해 주세요. 그럼 병이, 아, 돈 줬는데 왜또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하느냐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이에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럼 병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해야 돼요. 대리권 소멸 후 폐연대리입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든 모르든 관계없잖아요. 영수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리권이 뭐 했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 무슨 대리다? 네, 표현대리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몇 조? 129조. 그러면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치면서 뭐라고요? 최, 상, 철. 표현대리 하면서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다? 기억이 안 나. 그럼 책을 찾아가 보면 되는 거지. 네? 첫 번째 제목이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있고,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고,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다. 그럼 아까 그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주장 머스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세개 있으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뭐든지고, 철회. 또, 한번 찔러볼 수 있죠. 최고에서 본인이 뭐 해주면? 추인해주면 오케이. 근데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나면 그때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0페이지 가보세요. 13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5번 있습니다. 몇번 있다? 5번.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 1.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 갑은 무권대리인의 대리인에서 책임을 진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라 해서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권리도 뭐 한다? 취득한다. 자, 우측합니다. 2번 체킹하세요, 이제. 2번.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고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요. 본인 갑은 표현대리를 모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장이 없는 한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보세요, 여기. 표현대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주장하기 전까지는 무슨 대리예요? 협의 무권 대리예요. 주장하니까 협의 무권 대리니까 철회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최고도 갔을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표현대리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철 표현대리. 본인은 표현대리를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3번 더 체킹하세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표현대리란 책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뭐하지 않는 한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협의의 무권대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뭐 주장하는 상태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뭐할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추인협의 확답을 뭐할수 있고 최고 할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기 전뭐할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최, 상철, 쭉.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턱만이 좋아하시는 거지. 본인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 주장하기 전에? 표현들이 주장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상대방이 뭐 주장하기 전에 표현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뭐 해버릴 수 있어?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지. 표현대로 어느 때 정한다는 거야, 결국.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났을 때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 3몇번
131페이지 2번하고 몇 번? 3번 이야기를 잘 기억할까? 자, 넘기시면. 아, 예쁘게. 무슨 노트가 나와요? 강의 노트가 나오네. 우리 아까 한거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자, 본인 갑, 대리인, 을. 그죠? 그래서 상대방 병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거기 대리의가 있죠? A.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돼 있죠? 그 본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갑의 대리인, 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현명. 현명 있죠? 그럼 현명 효과가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죠. 그죠? 자, 밑에 114조 체킹하세요. 무슨 행위 효력? 자,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 표시했습니까?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그 위에다가 본인 위한 것이 뭐죠? 본인 이름 표시. 본인 이름이 뭐죠? 이름 명자죠. 표시가 뭐다? 나타날 현. 그게 현명한 거야. 그럼 갑의 대리인 을 그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갑 본인 이름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누구한테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날 했잖아.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 그게 현명이야. 갑의 대리인 을그갑 이름 적거나 얘기하는 거죠. 그게 조문에 본인 위한 거 표시죠. 본인 이름 표시했죠.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직접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 3명 관계에서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34페이지 가면 자, 무슨 대리가 있죠? 네, 협의에 무슨 대리가 있어요? 무권 대리 있죠? 자, A가 제목이 상대방이죠? 네, 상대방, 상자 동그라미. 자, 왼쪽은 최고 있네요, 최. 오른쪽은 뭐가 있고요? 철. 이게 바로 뭐죠? 그게 최상철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CDE 있죠? 자, 125조 제목에 표현대리 색깔 칠하시고요. 126조에 표현대리도 색깔 칠하시고, 129조 표현대리 색깔 칠하십시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이거. 아니, 최상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현대리 세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상대방 최고하고 철을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럼 최상철이 협의 무권대리 얘기고 쭉 내려가는 표현대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이제 뭐가 완성됐어요? 네? 무권대리가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 지금까지 지금 제가 표현대리 종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슨 대리가 나오면 무권대리가 나오면 무권대리는 아까 누구 기억하면 딱 좋다. 응? 망나니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죠? 무권대리 거래한 누구? 예? 상대방 이름 누구다? 최상철 뭐다? 쭉 내려가서 뭐다? 아니, 대표. 그래서 1번은 망나니 아들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누구다? 상철. 그다음 쭉 내려가서 뭐다? 대표. 대표가 뭐죠? 표현들이. 그래서 이 흐름 따라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몇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말하지 않은 게 뭘까? 이제 하나 남았네. 뭐 남았을까? 몇 번이 남았을까요? 3번 남았잖아요.
그럼 3번도 어디로 가 보세요. 1번이 불확정 무효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수 있듯이 몇 번도 불확정 유효도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번을 하려면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복습. 자, 우리 성립 요건에 당사자 성립이 있었죠? 네? 당사자 성립과, 그러면 성립이 효력 들어가면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또 연습 안 했구나. 집에 가서. 의사 능력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행위 능력이란 말이 있지요. 그죠?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행위 능력 없으면 1, 2, 3, 4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네? 법률이 뭐죠? 하나, 둘, 셋. 법률, 행위, 능력. 만 19세. 미성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네? 1번이라, 1번은 벌써 끝났고, 1번 아니죠. 4번 아니겠지. 둘중 하나지요. 네, 3번. 뭐다? 불확정 유효.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캔입니다. 아시습니까?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찍어보세요. 눈치를 잡는 거야, 이제. 4번은 아닐 것이다. 1번도 아닐 것이다. 그럼 2번 아니면 3번 둘중 하나죠. 근데 얘가 벌써 뭘 잡고 있으니? 찍는 거야, 그래서. 2번이겠다. 이게 훌륭한 겐또, 찍기 실력이야, 그게. 아니, 찍어서 값 맞추는 것도 실력이야. 자, 이게 당사자 얘기했고요. 두 번째, 목적 들어가면 목적의 존재는 뭐예요? 성립에 관한 얘기죠. 뭐에 관한 거? 성립. 그러면 효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효력.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요. 타당성 있어야 되겠죠. 이걸 빨리 하면 확가적다. 그러면 확정할 수가 없다.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터져 확정할 수가 없어요. 골라야 돼, 1, 2, 3, 4 중에서. 자, 일단 몇 번은 아닐 것이고. 1번 아니겠죠? 1번은 무권 대리니까 지금. 자, 몇 번일까요? 고르세요. 네. 3번 아니고 몇 번이다? 2번. 확정 무효. 다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1번, 2번, 3번, 4번 어디일까요? 당연히 뭐다? 2번. 단, 이거는 무슨 불능 얘기예요? 원시적 불능 얘기고요. 자, 가끔 이제 후에 불난 경우도 있죠. 후발적 불능은 4번 갑니다. 물어본다. 유효. 다음, 적법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합니다. 무슨 법규요? 그럼 강행법규에, 자, 위반한 경우 있습니다. 효력 규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규정이요? 자,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효력 규정에 헷갈리는 게 바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은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효.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선풍기 무효죠. 자,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그럼 요거의 차이점은 같은 2번이지만, 요거는 선풍기 무효 원인급여는 못 돌려받아요. 나머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 관련돼서는 3번은 없네요. 목적 3번은 없잖아요. 다 2번 얘기네, 전부 다. 다음, 의사 표시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요? 네, 의사 표시 존재는 뭐에 관한 것? 성립. 성립이 어디로 가려면
효력 요건 가려면 그죠? 의사 표시는 뭐 있었습니까?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회의 표시, 통정 회의 표시, 차고, 사기. 그럼 순서적으로 무슨 표시가 있고요? 단독 허위 표시. 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그다음 뭐요? 통정 허위 표시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고, 차고가 있고, 사기 강박이 있다. 단독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기 때문에 원칙 유효로 봅니다. 몇 번? 4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다면 무효. 허위 표시 짜고 한 경우는 상대방이 표의자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몇 번? 2번.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사경박도 뭐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관련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취소는 딱 어디밖에 없어요. 차고 여기가 취소 3번이고 사기도 몇 번이고 3번이고 2번 여기는 없고 행위 능력 없는 거 여기 취소 있잖아요. 이게 미피피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 차고, 사기, 미피피. 요 세 가지는 무슨 사유? 취소 사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유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 불. 확정 유예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 미피피도 있고 미피피도 있고 그 다음에 착오도 있고 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갈 수도 있고 몇 번?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뭐하고 뭐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은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또 전국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여기서 헤매고 있어. 전부 다. 1월 2월이 끝나고 3월 살가면 내가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내가 나날이 뭔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헷갈리기만 해. 왜? 내용이 막 들어오는데 정리가 안 돼. 뭐가 없어서? 제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목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에는 뭐다? 차고, 사기. 미피피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공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주로 타켓 삼냐면 요거 가지고 타켓을 삼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뭐 가지고 한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미성년자만 가지고 에? 여러분들 무자식이 상팔자 아세요? 무자식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망나니 아들. 망나니 아들 묶은 대리 몇 번이고요. 사고치잖아요. 또 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는 뭐 없이 동의 없이 가서 또 사고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몇 번 갈 수도 있다. 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칙은 완전히 뭐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왜? 이게 착 사고들만 치고 다니잖아 지금. 그래서 묵건대린 망나니 아들이 묵건대린 가면 몇 번 가서 놀고요. 1번 가서는 뭐 한다?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뭐예요? 최상철 대표. 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차고 사기 미피피가 몇 번? 3번. 날라다니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3번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흐름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재미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그 제목의 거기이지 이 가서 알아서 딱 걸려. 그 머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고가 되는 거야. 제목이 결정돼 있으면 알파고가 될 것이고 제목이 없으면 계속 내용은 들어가는데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서 취소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